다음 날 공연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지방에 살아서 지하철을 잘 타보지 못한 저는 복잡한 서울 지하철 노선 때문에 헤매게 됐고,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이니 경상도 사투리는 자제하자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니 어디고? 왜안 오는데? 나 가고 있어. 그래서 어딘데? 빨리 못 오나? 친구가 자꾸 재촉하니까 조용히 서울말로 전화를 받던 저도 그만 욱해서, 아, 참말로 카 웃자는데 지금 간다고 간다 안 했나? 좀 기다려봐라, 어? 잘한다. 버럭 소리를 지르고 끊어버렸습니다. 돌아보니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를 향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마이갓! 이렇게 부담스러운 눈빛들은 처음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보소! 서울 사람들요! 사투리 쓴다고 계속 쳐다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민망하니까요. 아하, 키씨가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대구에서 왔으니까요. 그죠. 방송에서는 또 표준말 쓰시는데, 가족끼리 통화하거나 하시면은, 그때는 사투리가 저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뀌어요. 예. 네. 그리고 웃긴 게 서브라 그러면 못 써요. 맞아요. 네,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이게 흥분할 때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가끔씩 나온다? 한번 흥분시켜봐, 한번, 이렇게,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이거 그게 아니라! 방금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사투리 쓰시는 분이 귀여워요. 매력 있어요. 근데, 특히나 대구 분들이나 부산 분들은 네.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들릴 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저? 전혀 이게 싸우는 게 아닌데,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오해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맞아요. 멤버들한테. 이게 전화만 했다 하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키씨가.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아, 그만 좀 싸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인이 백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게 사투리로 네. 온유하면 서울 말이랑 대구 말이랑 다르다? 오늘 다르다고요? 온유 이렇게 했는데, 온유 이렇게 진짜요? 그렇게? 진짜? 동방신기 이렇게 하잖아요. 동방신기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 억양이 다른 거죠, 그건. 유노. 기표했다. 최강창미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되게 재밌, 저도 좀,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이거 5197님이 네. 같은 경남인으로서 공감요 하하 이렇게 아, 7691님도 사투리 쓰는 사람 매력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이런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사투리 쓰시는 분 매력 있어요. 귀여워 보인대요, 여자분이 사투리 쓰시면. 그런 게 있긴 있나 봐요. 전 맨날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네. 다음 사연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좀 늦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어딨어요. 빨리 하세요. 네. 네, 저희 늦었대요. 빨리 해야 됩니다. 서윤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전 27년을 살면서 애교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정말 무뚝뚝한 성격의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너도 다른 집 막내들처럼 애교도 부리고 어리광도 좀 부려라. 여자애가 막내다운 맛이 없어. 늘 불평을 하시지만 원래 성격이 이런 걸 어쩌라고요. 저 반대로 친구 중에 애교의 모든 것을 다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가 아빠랑 전화를 통화하는 걸 봤어요. 나야 밥 먹고도 가는데 아빠 밥 먹었죠? 밥 많이 많이 먹어. 그럼 빠빠이. 이 말이에요? 혀가 반토막이 났는지 엄청 애교를 부리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 친구의 애교 넘치는 목소리를 떠올리며 아빠 오늘 안 피곤했죠? 밥 먹었죠? 너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아빠 밥 먹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가 안 들리네? 뚜뚜뚜. 아빠는 안 들리는 척을 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막내딸이 생애 첫 애교를 부리는데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다니. 저희 아빠, 저희 애교에 폭풍 감동하셨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보네요. 저는 그냥 이대로 애교 없는 여자로 살아가렵니다.
두 분은 애교 많으세요? 키씨 많아 보이던데 비법 좀 전수해주세요. 저 애교 많아요? 키씨 많죠. 그래요? 키씨는 네. 그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게 있는 거죠? 네, 은연 중에 나오는 게 그거 알아요? 알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아, 해주면 안 돼? 이런 거? 귀엽네요. 아무튼 애교는 뭐 부린다고 네.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네. 그거 있어요. 네, 그거 뭐요? 키 씨가 생각하기 애교 톤으로 말을 하면은 그건 징그러워요. 저 은연 중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느낀 거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까 같은 거 그냥. 해주면 안 돼? 맞아요. 거. 그런 게 사투리의 억양과 이렇게 살짝 묻어나면서 네. 뭔가 좀 귀여운 게 있는데 아우 형 이거 해줘! 예, 이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절대 애교를 못 부리겠어요. 아. 그냥 진지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광고까지 이어오겠습니다. 마이티 마우스가 부릅니다. 톡톡 톡톡.